가수 화사가 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인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화사는 이효리, 김한선 등과 함께 댄스 가수 유랑단으로 성균관대 인문 캠퍼스 대동제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는데요. 이후 유튜브, 트위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화사의 퍼포먼스가 담긴 직캠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댄스 가수 유랑단은 이효리, 엄정화, 보아, 화사, 김한선이 전국을 돌며 팬들을 직접 만나 공연을 하는 김태호 PD 신작 예능으로 오는 25일 첫 방송 예정인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일어난 장면은 화사가 무대 도중 손을 혀로 핥는 동작을 취한 뒤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갖다 댄 부분입니다. 당시 현장을 본 사람들은 모두 환호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퍼포먼스가 과했다라고 지적했죠. 네티즌들은 15세 방송으로 나갈 건데 편집하겠지. 팝스타들은 이보다 더 파격적인 퍼포먼스도 있다. 저런 퍼포먼스 말고 더 멋진 게 많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성인들이 있는 대학 축제인데 뭐가 문제냐? 대학 축제에 고등학생들도 종종 온다. 어차피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아니냐. 그래도 촬영 중인 거 알 텐데 안 했어도 되는 행동이라며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한편 화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화사는 지난 2018년 엠넷 마마 무대에서 수영복을 연상케 하는 빨간색 보디슈트를 입어 논란의 중심에 섰었죠. 힙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의상이라는 이유에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화사의 의상에 대한 갑론을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화사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었죠. 화사는 한 방송에서 논란이 되었던 의상에 대해 애매할 바에는 입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다라며 무대에서 어떤 의상을 입어야 가장 멋있을까 생각했다 라고 말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논란도 퍼포먼스로 봐야 한다, 선 넘었다 라는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